더위와 함께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장마철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장마 기간에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아 전기와 관련된 감전사고, 가스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 음식물이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냉장 보관해야 하며 식중독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집중호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주의 구간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이동을 자제해야 하며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 기간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50%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행 속도를 낮추고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 밟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있는 날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켠 상태로 운행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장마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